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전 국민이 그저 꼭두각시일 뿐인 사람에게 속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왜 속았는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와 그를 바라보는 대중 심리를 연구해서 알렸다가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도 또 이해보다는 오해를 하고 본인은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대학에서 잘리는 영광까지 얻었지만 그래도 알릴 건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에서는 박근혜 이미지 연구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믿고 싶은 것만 보다가 또 속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면 기존에 믿고 있던 것과 다르더라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알아보려 해주실 거죠? 오늘은 JTBC와의 인터뷰인데요. 박근혜 리더십의 정체는 무엇일지 박근혜 심리 분석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 레벨업하는 방송 황심소 시즌5 시작합니다. 바쁘신데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요. 박근혜의 리더십과 그분의 심리 그거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사실 성장 과정이라는 걸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고 그리고 부모가 모두 다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사실은 박근혜 씨의 경우에 부모 두 분이 총에 맞아 죽었다라는 걸 가장 극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박근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특히 심리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왔는가 라는 측면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돼야지 이 사람이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의 정체가 뭐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가. 국회의원도 뭐 1, 2년이 아니라 한두 텀이 아니라 15년을 국회의원을 했고 또 대통령이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참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성장 과정을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 하면 대개는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그때 퍼스트 레이디로 시작한 거를 이분이 정치인으로 또는 공적인 인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청와대 생활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실 대략적으로 나이를 따져보면 우리 나이로 10살, 11살 때쯤 돼서 이분이 청와대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말은 초등학교 4, 5학년쯤 됐을 때 갑자기 자기가 공주가 된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쓰면 오바마의 딸이 백악관에서 산다. 옛날에 클린턴 딸이 백악관에서 산다. 그랬을 때 부모 입장에서 얘네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또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되죠. 그러면 거의 40년 전에, 5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요. 그런 생각 조금도 없이 아마 박정희 씨와 유경수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 청와대에 갔을 거예요. 가자마자 그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도 청와대 생활은 상당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1960년대에 대한민국에서의 청와대 생활은 그냥 조선시대에 궁궐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누가 이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 이런 행동하면 안 돼. 너 이거는 올바르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점수 받고 이런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순진하게 그냥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를 갔으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도저히 이 사람이 실제로 성장기에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은 아버지 엄마가 죽었다가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이
궁궐에서 몇 년을 살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무려 18년을 살았어요. 그게 박정희 씨가 통치했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18년 동안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것은 특히 사춘기 청소년을 지나는 시간이 한 10년 동안의 경험이 그 사람의 사고 행동을 거의 다 결정을 해요. 심지어는 공주나 왕자로 살았다고 하는 생활이면 대부분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씨의 심리에 대해서 탐색을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이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시나, 그리고 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대통령으로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코스프레, 일반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세레모니얼한 행위 외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왜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탐색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10살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18년 동안 청와대에서 생활했으면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본인은 어쩌면 공주고 또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영부인 역할도 몇 년 했으면 여왕이라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 그 질문을 이제 저한테 던져봤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갑자기 확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사님이 자꾸 이분을 여왕님, 여왕님 하고 불렀던 것이 이분이 스스로도 여왕이다 생각했고 대중들도 이분을 여왕으로 보고 있다는 오랜 탐색과 연구 결과였군요. 그렇다면 17에서 18세 수준에 머무른 발달 장애라는 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군요. 10살 때부터 공주로 자라 여왕의 심정으로 밥도 옷도 스스로 못 챙기는 그런 분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으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국회의원을 마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본인은 뭐 국민들과 애환을 했던 지난 15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죠. 이런 반응이 나. 그거를 다시 제가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분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살았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거조차도 교수님께서는 이 실현이 아니구나라고 느꼈었군요. 뭐 이거는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실은 속에 본인의 진심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 항상 많이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서 그렇죠.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분의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이 제2의 자기는 왕이다. 제2의 대통령이다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는 왕이다, 대통령이다라는 리더십의 마인드였나요? 제가 사실은 박근혜 씨의 리더십을 탐색을 2004년에 했을 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반발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또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다 라는 심리가 만들어졌고 가장 재미있게 느끼기 시작한 건요. 그 심리와 연계돼가지고 박근혜 씨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상상하고 믿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연구를 했어요. 그거는 실제로 청와대에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 현재 대통령의 리더십을 믿고 또 따르는 사람들 한 20%고 또 대통령 리더십을 절대로 못 믿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20%인데
문제는 60%의 사람들이 진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좀 알고 싶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탐색을 해서 그 당시에 뭐 어떤 이념적으로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식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편하는 이웃집 아저씨인데 조금 무능하다라는 이미지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됐죠. 제가 그때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연구를 하면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다라는 연구를 하면 항상 그 사람의 이미지는 결코 이렇지 않다라는 이미지도 동시에 찾아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가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인데 무능하다면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이미지는 누군가? 그거를 찾아냈는데 카리스마가 있고 마치 완전 무결한 성웅 이수신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을 사람들은 이상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인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살아있고 대통령으로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현재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에 반대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상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향하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 조사 끝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누가 그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가 됐느냐? 박근혜 씨였어요. 더 놀라운 거는 박근혜 씨는 바로 그 전해에 미래연합이라고 하는 정당 만들어가지고 한나라당을 뛰쳐나갔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해창 씨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진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 결국에 한나라당이 풍지박산이 된 상황이었을 때 본인이 마치 얼굴마담으로 등장을 하는 상황으로 되면서 한나라당을 위기 상황에서 구해내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또 총선에서 또 구해내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어떻게 지리멸멸할 것 같은 한나라당을 구해냈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어떻게 한나라당 그때 대표로 계속 남아있을까? 탄핵 이후에 박근혜 씨가 계속 한나라당 대표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러면 박근혜 씨의 이미지는 대체 뭐길래 박근혜 씨가 이렇게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상황일까. 근데 그거는 1차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들이 더 뚜렷하게 부각이 되니까 아, 그거의 후광 효과겠구나 라는 정도는 뭐 쉽게 파악이 됐어요. 연구 결과가 사람을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는 박근혜 안 찍었는데 라고 많이들 말하고 또 누군가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무효소송을 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박근혜를 그 자리까지 올린 것은 박근혜 그 자신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니까요. 아마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겠기에 이 연구를 더 거부하겠지만요. 황 박사님 연구가 안 퍼지는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냐면 2007년이에요. 2007년이 그때 이제 대선 들어가 경선하는 지금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 경선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 그럴 때 저는 뭐 정치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에 누가 어떤 리더십으로 부각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탐색을 이제 해보면 그럼 이거는 쉬워요. 이명박 씨에 대해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거는 바로 이명박 씨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명박 씨의 이미지는 뭐로 넣었냐 하면 CEO 장군이라는 이미지로. 그리고 박근혜 씨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주예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해봐요. CEO 장군하고 공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려운데요. 네, 이게 어렵죠. 그런데 네. 당연히 장군이 이기죠. 장군이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공주 작살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장군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장군은 역적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CEO 장군하고 공주하고 붙으면 장군은 이기지만은 장군은 그 당시에 이기더라도 이겼다라고 표시를 내지 않으면서 본인이 역적이 되지 않는 그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되는 게 이 모든 싸움의 핵심이 되겠구나.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딱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는 장면 사진이에요. 누가 이겼고 누가 지금 졌어요? 이걸로 봐서는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가 이긴 것처럼 보이네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안 찍었어요. 이거는 언론에서 사진을 제가 보고 속으로 그냥 너무 재밌다. 당시에 그냥 MB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쪽은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않았죠. 이분이 지금 이상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본인이 마치 이긴 사람처럼 이미지가 나타나요. 자, 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CEO 장군과 공주와의 싸움이 어떻게 되고 어떤 난국이 되는 걸 사진으로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해놨던 이유가 이게 이 이미지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 각 사람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대중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리더십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진은 팟캐스트 PDF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2007년 12월 달 당선자의 해동일 때 네. 둘 다 상당히 어색하죠. 그쵸. 그런데 이 당선자 해동을 왜 했는지 알아요? 그때요. 이 MB 대통령이 거의 선거 막판까지요. BBK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 MB 대통령을 사람들이 그렇다고 야당의 정동영 씨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으면서도 MB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기꾼은 아닌지 도둑놈은 아닌지 또 저 사람이 또 어떤 사기를 칠까라는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사실은 찍었어요. 그에서 나름대로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이분이었어. 잠깐만요. 박사님.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박사님이 대통령 이미지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이자 조금은 무능한 이미지로 대중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순신 장군과 같은 신화 속 인물을 대중들이 원해서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로 대입시켜서 찾으려 했는데 그 당시 이명박은 CEO 장군 이미지였고 박근혜는 이 나라가 내 것이다라는 정당성을 지닌 공주 이미지여서 이명박이 앞장서 전장을 치르고 공주님은 뒤에서 지켜보며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이명박 근혜라는 말이 나오게 된 시입니다. 이 말씀인 거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송년의 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심리학계의 셜록 홈즈. 황상민 박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황상민의 심리 콘서트 시즌2가 오는 12월 17일 충정로 벙커에서 열립니다. 지난 심리 콘서트 시즌1에서는 삼국지 인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여 넘게 진행해온 팟캐스트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셜록 황이 개인의 이슈와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을 직접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황심소에서 다뤄줬던 상담의 사연자들도 직접 초대해 셜록 황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즉석에서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황심소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 가셨던 분들 혹은 나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셨던 분들 직접 문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직접 만나러 오세요. 2016년을 보내기 전 내 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셜록한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청 서둘러 주세요. 티켓은 황상민 심리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거나 위즈덤센터 02-6207-7430으로도 문의 가능하십니다. WPI를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WPI를 통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공부의 아픔뿐 아니라 지금 나의 아이가 겪고 있는 공부의 좌절감 그리고 성취의 비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성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다? 그럼요. 성격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은 왜 안 다르겠습니까? WPI를 통해 내가 그렇게도 공부하기 싫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또 내 아이에게 알맞은 공부법을 콕콕 짚어 알려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교육학자이자 위스덤센터 대표인 이윤주 박사가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와 함께 쓴 공부, 삽질하지 마라가 바로 그 책인데요. 자녀의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싶은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부법으로 지도하고 싶으신 모든 선생님들께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의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 에서는 WPI의 다섯 가지 유형에 기반하여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의 마음, 공부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과 특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들이 공부라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상황이 실제 상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오래도록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공부, 삽질하지 마라는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부터 교보문고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또 한 번에 그 했던 게 2009년도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 어떤 게 기억이 그 나세요? 노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던 네. 때죠. 그때 뭐 광우병 뭐 이런 거 촛불 집회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네. MB 정권의 어떤 정당성 내지는 이 국민들과의 어떤 지지가 상당히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 재밌는 거는 MB 정부에서 끊임없이 박근혜 씨를 국무총리로 앉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MB 대통령은 박근혜 씨에 대해서 엄청난 경멸까지는 아니지만은 불신과 상당히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왜 좋아하지 않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혀 이 사람을 본인의 정치 파트너나 뭐 정치 권력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2008년 4월에 네. 총선에서 그렇죠. 박근혜 대표가 친박 당선자하고 회동했던 게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모습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2008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 저는 어떤 걸 느끼냐 하면 이거는 마치 여왕이 수상하고 회담하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 사진에서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왜 이제 이걸 굳이 이야기했냐면 네. 이 당시에 이제 2007년 그다음에 2009년 이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박근혜 씨에 대한 그때 연구를 할 때 경선하기 전에 이제 이분이 실제로 가지는 이미지가 에비타,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여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미지, 이 두 개에서 박근혜 씨를 상당히
에비타라고 하고 그 유경수 이미지에 대해 보는 사람들은 그 반대 박근혜 씨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씨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지지 집단에서 나타나요. 그럼 박근혜 씨의 리더십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아니라 박근혜 씨와 싸우는 상대방이 누구냐, 그리고 박근혜 씨가 본인의 부모의 이미지, 박정희냐 또는 유경수 여사냐, 그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어떤 걸로 자기를 투사시키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씨의 리더십은 마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면 본인의 주체가 없이 반사적인, 박근혜 씨가 스스로 만들고 얻은 게 있느냐라는 걸 그 사람이 삶에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게 제가 사실은 박근혜 씨가 지난번 대선에 나왔을 때 여성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무슨 저분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의 삶을 살았나요? 진짜 저분은 생식기 문제 뭐 생물적인 측면에서 그 이야기지 여성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성 대통령은 완벽한 사기다라는 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떤 리더십인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꼭두각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꼭두각시를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요. 마징가 제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징가 제트는 이 누가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이 잘하는 또리가 하면 무쇠철인이고 못하는 영희가 하면 깡통이 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왜요? 리더십은 사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리더십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표현을 하죠. 리더십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미치는 영향력이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한 게 리더십은 하늘에서 받거나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리더십은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쓰임새를 당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리더십이 부각이 되거나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박근혜 탓을 할 수 있는 결함과 같은 단서를 찾는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박사님은 박근혜를 만들어낸 것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대중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잘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후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자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2009년도 그 신동아 기사에 네. 그 이미지 탐색이나 3급 그렇죠. 기사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그 말씀을 종합을 하자면 이게 2005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사실 그때 현실에서 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상대적인 대안 측면에서 박근혜 씨에 대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또 박근혜 씨가 하나의 우상적인 존재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박근혜 씨의 리더십의 정체는 뭐냐 하면 미신과 신화의 결과물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믿음이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믿음이 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 웬만한 건 다 넘어가는데 저 사람이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처절하게 일어났던 게 세월호고요. 그 다음이 메르스였어요.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답답하기도 하고요.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제가 인터뷰할 때 박근혜 씨의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촛불을 앞에 든 무녀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저분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분석한 이미지의 결과를 따르면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이드로 들어온 청와대에서 너 죽이겠다고 그런다고 그럴 때 전 모든 언론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조용히 사는데 세월호가 터지고 그때 제가 또 안식년이었어요. 그럴 교수님, 때. 교수님 혹시 최순실의 존재를 그때 아셨던 건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최순실 존재보다는 정윤회 씨가 그 뒤에서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정치 십상시 넣기 전까지 제가 계속 누가 조정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인데 JC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왜냐하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통합된 일관된 사고체계와 심리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 인수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각을 할 때 사람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쓸 때 각각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들의 색깔이 전혀 통합되지 않고 중구난방이에요. 그 어떤 리더라도 가장 리더십이 발휘되는 구체적인 정권은 자기를 보좌하는 사람을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쓴다는 걸 드러내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본인이 가진 리더십이 아니고 대중이 믿고 싶어하고 대중이 만들어내는 자기 마음이 투사되는 리더십입니다. 마치 비는 마음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인데 그것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종교적 지도자나 또는 어떤 교주들이 가지는 리더십의 정체가 몰려드는 사람들이 기원하는 마음에서 바치는 리더십이거든. 박사님이 박근혜를 네팔의 어린 소녀신 구마리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를 지지하고 뽑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구마리를 숭배하는 심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군요. 그런데 세월호 터지고 그 다음에 메르스 터지는 그 시기에 저도 그럼 대체 박근혜 씨가 현재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의 정체는 뭐고 이미지는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2015년 5월 신동아에 썼던 내용이고 그때 이제 혼군 얼굴마다 이렇게 놓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뚜렷한 이미지가 꼭두각시였어요. 이게 제가 2014년 5년에 걸쳐서 여기서 혼군 우리 VIP 얼굴마담 관료정치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장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를 놓으니까 오 이게 박근혜인데 꼭두각시를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 사실상 2005년하고 2009년도를 따지면 사실 대중들에게 결과론적으로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탄핵 여풍이 들어서 보수가 완전히 몰락할 뻔할 때에 사실 산나라를 구한 거는 박근혜 그때 당시 대표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당시의 리더십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박정희에 대한 리더십이었던 건가요? 네. 그게 실제로요. 박정희 리더십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그랬을 때 박근혜 씨의 이미지는 뭐냐 하면 아주 귀한집 여식인데다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박경리 씨 소설 이 토지에 노는 서희와 같은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서희는 뭐예요? 이 평살이 그 땅을 그 나쁜 조중구한테 빼앗기고 만주해서 언젠가 고향에 가서 내 땅을 찾으리라 하는 그 한을 가진 여인이거든요. 그럼 박근혜 씨를 서희라고 보는 사람들은 박근혜 씨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귀한 집의 여식으로 보는 거는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집단이라는 거 알겠죠? 재밌는 게요.
여기에서 박근혜 씨를 기현집 딸이나 서희라고 보는 그 반대 이미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제가 영업팀장이라고 길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영업팀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씨가 이 한나라당 대표가 된가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 반대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 그거를 고스란히 자기 끌어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본인의 존재감이 올라가고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영웅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극적으로 나와가지고 홀라당 거의 날치기 하듯이 빼들어간 사람이 이명박 씨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CEO 장군과 공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으악. 박사님. 너무 괴로운 연구 결과예요.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박근혜를 서희, 즉 당주인으로 보고 이 나라가 박근혜 것이라는 정당성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오 마이 갓. 믿고 싶지 않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대선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선 정선으로 12년도로 넘어가 보면 보수당의 대표 후보였던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이게 사실 진보 진영에서 가장 계속 미뤄왔던 공약이었던 부분인데요. 네. 이거를 선점을 해서 결국은 또 당선이 됐어요. 근데 네. 저는 박근혜를 당선시킨 것이 경제 민주화 때문이냐라고 이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막연히 믿고 있는데 저 이미지 분석을 따르면 지금 경제 민주화에 해당하는 것은 시민운동 정치인 노무현을 막연히 생각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는 연예인 정치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개념 있는 연예인 정도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경제 민주화라는 그 단어들 또 복지 또 뭐 아이들 양육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열심히 그거 할게요. 저는 연예인 정치인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리 없이 들어가는데 그 효과는 있었지. 뭐 그 사람이 상당히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그걸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대통령 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에 김종인 씨를 그렇게 쉽게 팽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대통령 됐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철학이나 확고한 의지가 없었던 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만약 그분을 이 입시 면접하는 면접관이라면요. 박근혜 씨한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제게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면접을 하면 그분은 1분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데 제가 걸게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저 그분을 박근혜 씨를 2007년에 거의 1시간 반 정도 뭐 저 혼자가 아니라 몇 분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 제가 촛불을 앞에 둔 문영아 같은 이미지를 찾아낼 때 했거든요. 그분은 어떤 토픽에 나와도 그 이슈를 1단계 이상 넘어가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분을 만나서 인사드렸잖아요. 뭐 저 연세심리학과 황상민입니다. 그랬더니 아, 한 교수님 칼럼 잘 읽었습니다. 허걱 아, 의경들, 우리 젊은 의경들에 대해서 좋은 멘트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허걱? 왜냐하면 그분 만나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동아일보에서 국가가 의경들 군사 복무하는 젊은이들 경찰 값싼 인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다치게 하는 게 과연 국가가 할 짓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칼럼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 토픽에서 거기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감사합니다. 땡!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전시적인 이미지 그 전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짜놓은 극본에 따라서 세레모니는 참 잘하시는데 그 세레모니가
2단계, 3단계로 심화도가 올라가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망가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아를 항상 1단으로 놔야 돼요. 혹시 당선되기 전까지 법안이나 이 목표로 삼고 있는 뭐 정책,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로 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나요? 박근혜 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막연히 따르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박근혜 씨는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 집을 찾을래. 평살이 땅을 찾아야 돼. 이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래서 토지 서희가 평살이 땅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 그 소설을 다시 하나하나 찾아봐서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이라도 했는가 했는데 독립운동을 하러 길상이가 만주를 떠났지 독립운동을 도와줬다는 그 내용이 뜻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뭐 특별히 더 잘 이을 일이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껍데기만 있을 뿐 영원히 없는 무당이다 이런 멘트를 하셨을 때가 언제? 2013년 13년 아마 가을에서 가는 겨울 우리 진짜 여왕님이 영국에 가서 진짜 여왕님을 아련하고 온 다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아 미국에 가가지고 뭔가 폼을 잡으려고 아버지가 마치 케네디 대통령 만나는 그런 식의 뭔가를 만들려고 오바마를 만나러 갔는데 그 그랩 아저씨 그 윤창중 씨 때문에 완전히 픽사리가 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할 행동은 이제 진짜 여왕을 만나가 본인이 여왕이라는 거를 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타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안 나더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왕님을 만나가지고 여왕님 보내준 마차를 타고 그 무슨 궁에 가가지고 뭐 여왕님 초청 만찬도 했다는 그 이 언론 보도들이 나온 거 보고 저분이 이제 진짜 여왕을 만났으니까 본인의 심리 상태는 완벽하게 여왕으로 등극하셨네.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하지? 그때 든 생각이 이제 저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여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이 실무적인 국정 운영은 저분이 이제 손을 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심리 상태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좀 넓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어떤 요청을 받게 됐냐 하면 아까 처음 이야기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찾으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이미지를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쪽 청와대에서 상당히 많이 이곳저곳에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심리학자가 그걸 연구를 해줄 수 있냐. 노무현 대통령을 연구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연결됐다는 걸 알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연구 결과를 이제 그쪽에 알려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수용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리 연구원들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안이 별로 그렇게 저쪽에서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 그러면 앞으로 아주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 시끄러운데 우리 뭐하고 지내지? 그랬더니 우리 연구원 한 녀석이 그럼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일어났던 게 탄핵이 되고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엄청나게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데 시대가 시끄러울 때는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될 잠룡 8명을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씨, 이명박 씨, 고건 씨, 정동영 씨, 손학규 씨, 김건태 씨, 강금실 씨, 이해찬 씨까지 해가 8명을 다 이미지 분석을 했어요. 2012년도에 혹시 당선된 다음에 당선되기 전과 후가 어떤? 저는 별 차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당선 전과 후가 다르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당선되고 나서 본인들이 그동안 콩깍지가 씌었던 거에서 아니라는 증거를 너무 많이 발견을 하니까 마치 박근혜 씨가 달라졌다라고 대통령 당선 전과 후가 다르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그 사람은 똑같았어요. 어쨌든 콩깍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지와 후 이미지가 사실 다른 느낌이었잖아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인기 많은 정치인이고 뭐 아픔도 있고 그죠? 그 아까 그 연예인 정치인 예예 그 연예인 정치인 근데 그 연예인 정치는 당선되고 또 연예인 정치인 모습도 계속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전에 우리가 속았다는 이미지. 예. 속았다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고 알고 보니 실체는 이거였다. 그건 참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네. 대중이 속았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계속 속았다라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속았다라는 것은 맞겠지만은 박근혜 씨가 A의 상태에서 B로 바뀌었기 때문에 속았다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 속았어요. 내가 저 인간이 저런 줄 몰랐어요. 왜 결혼 전에는 저한테 잘해줬는데 결혼했더니 알고 봤더니 참 파쇼였네요. 그럴 때 결혼할 때 결혼하기 전에도 파쇼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상당히 남자답고 결단력이 있다라고 본 거였고 결혼하고 났더니 그건 파쇼가 파쇼인 거예요. 이 사람 심리라는 거는 지가 그렇게 방법을 가지고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참 저가 박근혜 씨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박근혜 씨 그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신동화의 그 훈군 얼굴마담 이미지라는 네. 결론을 내셨는데요. 네. 이 결론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훈군이라는 거는 어리석은 군주 노릇을 한다. 그래서 저는 쉽게 표현해서 맹한 여왕이다. 본인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해서 그 이미지 꼭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 특성들이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마담 말 그대로 본인이 자기를 조종하고 내세우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그런 것 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지 사장, 얼굴마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이제 꼭두각시라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이 JTBC가 이렇게 빨리 터뜨려주는 바람에 제가 억울한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 내려오게 될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그 다음이 이야기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이 되거나 그래도 불쌍한 여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미지는 있지 않겠냐 그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이정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위에 있는 뭐 친박 정치인이 이분을 불쌍한 정치인 뭐 그리고 변호사조차 그걸 이야기하니까 아, 저 이미지는 아마 저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할 이미지구나.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뭐 그건 연구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이미지일 것 같아요. 현재 시점으로 한번 와볼게요. 네. 지금 사실 세준철 게이트 나온 다음에 2차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급기야 이제 검찰 조사까지 성실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검찰 조사까지도 이제 거부하죠. 네. 상황이거든요. 네. 차라리 뭐 탄핵을 해라. 그렇죠. 이 심리는 뭔가요? 저는 그거를 심리라기보다는 그분의 특성이라서 제가 어떤 언론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분의 상태는 발달장애 상태이다. 발달장애인데 정바가 지적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발달장애가 아니라 성인기 자폐증이라고 있어요. Adult Autism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성인기 자폐증을 가지게 됐냐 하면 이분이 18년 동안 마치 궁궐에서 지내는 그 생활을 했고 또 그 이후에 18년 동안 또 일반 사람들과의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기 36년 동안요. 일반 사람들과 전혀 정상적인 인터랙션을 거의 하지 않게 살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그 시점에서 그 대인관계라든지 정서적인 성숙도라든지 이런 것이 머물게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 15년 동안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지낼 수 있던 그 심리는 성인기 자폐증의 아주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럴 때 꼭두각시를 조정했던 최순실이나 지금 옆에 있는 뭐 비서실장이나 또는 지금도 배우에서 조정하는 김기춘 씨? 그런 사람이 아 물러나십시오 하면 그런가요? 저는 어디에 가야 하나요? 아 저 집이 여기 아닌가요?
아니야, 당신 집은 삼성동이에요. 아, 그러면 삼성동에 집에 가면 되는군요. 해서 저기 물러나실 분이에요. 그런데 옆에 변호사가, 어,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검찰 조사 받지 말아요. 끝까지 놔두세요. 탄핵하라고 끝까지 가세요. 잘못하신 게 없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끝까지 가는 거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본인의 의지는 전혀 없는 거군요. 그 본인의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아주 기분 나빠하세요. 누가 얘기하면 뭐 그대로 하는 게 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착한 사람이고 착한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 말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청와대에는 국민의 말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나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간신들이겠지요. 그들이 꼭두각시를 조종하며 자기들 이속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겠지요. 순실이가 없어도 누가 이 꼭두각시를 조종하느냐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군요.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취임하기 전까지의 정치 스타일을 평가한다면 74년 퍼스트레이디가 됐을 때부터? 네, 퍼스트레이디부터 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지내는 동안에 완벽하게 본인이 퍼스트레이디나 대통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냈다는 거죠. 정치 스타일이 그때도 이미 대통령이다. 그렇죠. 생각을 했던 거군요. 그 박근혜 의원이 국회의원 중에서 이 법안 제출이나 또는 국회 출석이 거의 최고로 없었다는 사실은 본인이 국회의원이었으면 국회의원 활동을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전혀 안 하고 지내니까 대통령이 그런 활동을, 그런 잡소런 활동을 할 이유가 없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가장 부목돼 있을 때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상하는 단어가 선거의 여왕이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본인의 재능이 발휘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대통령이 가장 꼴뵈기 싫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하 수말 속에서는 반인 반신을 현실에서 재현하는 그분을 여신으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통했으니까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분같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신을 아련하기만 하면 저 삶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믿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내가 줄 건 없으니까 표라도 하나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2005년도에 그 연구하신 거에 따르면요. 박근혜의 이미지는 박정희가 가진 이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그때 제가 연구할 때 이제 박근혜 이미지가 아까 그 귀한집 딸이고 또 서희였잖아요. 근데 지지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가장 뚜렷한 이미지로 그럼 서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희가 병살이 조정구한테 뺏긴 조상이 물려진 땅을 찾았죠. 예. 왜 찾았을까요? 또 왜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네. 사실은 제가 연구한 내용에 보면 이제 제가 이 토지로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분명히 한을 품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정치인인데 정작 무엇을 위해서 본인이 왜 하는가가 그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희라는 이 비유까지 제가 썼던 거예요. 분명히 토지에 보면 뭐 서희가 평살이 땅을 찾긴 찾았는데 그냥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는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뭐 그 평살이 사는 사람을 더 잘 살게 해주고 더 뭐 그 평살을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소설에는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길상이가 뭐 독립운동하는데 돈 보태줬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찾았지? 이런 질문들을 사실 하면서 제가 그 연구에서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버지보다 사실 그 유경수 여사에 네. 연상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리더십이나 지도자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저 그렇게까지 그때도 박하게 했던가요? 예. 저는 참 잘릴만 하네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입니까? 저 이미지 분석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유경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올림머리라든지 이렇게 의상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것도 다분히 네.
그 사람들의 전략이 상당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최순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박근혜 씨를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어필을 시켰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 유경수 여사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18년 독재 시대에 만들어낸 독재자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그대로 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독재자가요. 본인이 끝까지 쫓겨날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이미지는 빨리 없어져요. 그런데 중간에 죽게 되면요. 그 독재자의 이미지는 죽은 살아있는 신으로 남게 되는 것이 대중 심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경수 여사는 그 만들어진 이미지가 실제라고 100% 믿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 효과가 됐죠. 사실은 제가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들한테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거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신화가 깨지는 거 그리고 그 신화를 본인이 정리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거나 중요한 이벤트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그 비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집까지 하면서 지불해야 될까? 그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몇 번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미지 그 탐색 3부작 그 기사에서 박근혜는 한국 정치에서 획기적인 공약, 훌륭한 업적 또는 고귀한 희생을 하지 않고 대중적 이미지만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치가이다. 어휴, 그 열심히 조사하셨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결론에 대해서 한번 좀 워딩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예요. 네. 본인이 어떤 희생이나 능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후광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냥 사람들이 또는 국민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본인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정치인이 우리 박근혜 씨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모세의 역할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하고 무엇을 믿고 싶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의 심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참 많은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를 바라보았던 대중의 심리는 무엇인가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에 속으셨습니까? 진실이라는 것도 믿어져야 진실이 되듯 허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어진다면 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9.4 안내방송 드립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뉴스에 올라오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나요? 누군가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과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꼭대구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과 현재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의문을 꼭대구사 모임에서 공유해주세요. 꼭대구사 모임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활동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대구사 모임을 만들고 싶은 분은 황심소의 꼭대구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5720-9430, 010-5720-9430입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꼭대구사 모임이 서울과 대전에서 이루어졌으며 꼭대구사 모임은 서울과 지방에서 각 1회씩 주 2회 이루어집니다. 4회차는 부산, 5회차는 서울에서 진행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다음 방송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황심소 페이스북도 꼭 팔로우 해주세요. 황심소의 소식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황심소의 꼭대구사가 지속되어 더 이상 속지 않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대구사 후원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의 메인에서 후원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